오늘은 웃자라고 수영이 망가진 다육이를 꺾꽂이로 다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쇠담 속에 홍옥과 청옥인데요. 먼저 홍옥은 쇠담 속의 대표 식물이기도 하고요. 국민 다육이로 많은 이웃님들께서 키우고 계실 텐데요. 작년 가을 따글따글하고 빨간 잎이 너무 예쁘던 홍옥이 이번 겨울을 실내에서 보내면서 이런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새로 돋아나는 잎의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줄기 사이가 듬성듬성 보이는 게 많이 웃자랐죠. 그리고 S자로 휘어진 이 줄기도 잘 살리면 멋진 수영으로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제 홍옥은 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꼬부라진 줄기죠. 자, 이렇게 옷자라고 휘어지고 못생겨질 대로 못생겨진 홍옥을 꺾꽂이로 다시 태어나게 해볼게요. 꺾꽂이 방법은요, 원하는 길이만큼 줄기를 싹둑 잘라서 흙에 심어주시면 되세요. 무척 쉽죠? 꺾꽂이를 정석대로 하면 잘린 줄기의 단면을 며칠 말린 후에 흙에 심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줄기가 단단하고 잘린 단면이 넓지 않을 경우에는 흙에 바로 심어줘도 무방하더라고요. 다음은 청옥인데요. 역시 쇠돔속이고요. 작고 둥근 잎이 포도송이처럼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고요. 줄기가 아래로 이렇게 늘어져서 자라는 덩쿨형 다육이에요. 청옥을 보시면 아래 줄기가 요 부분이 많이 웃자라 보이죠. 줄기 사이가 듬성듬성 잎사귀가 없어서 비게 된 이유는 웃자람도 있지만 청옥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구입하고 택배 배송을 받으면서 포장 그리고 운송 중에 청옥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욱 휑해 보이는 거고요. 줄기의 윗부분은 요 부분 새로 돋은 부분인데 이쪽은 포도송이처럼 따글따글 잘 자랐죠. 청옥도 꺾꽂이를 해줄 텐데요. 그 이유는 아래 줄기의 모양이 예쁘지 않고 길이가 길어져서 화분을 타고 아래로 늘어지려는 수형을 보이고 있어서예요. 청옥이 원래 습성대로 늘어지게 키워도 참 예쁘지만 저는 짧고 이렇게 짧고 따글따글한 청옥밭을 만들고 싶어서 줄기의 중간을 잘라서 다시 심어주려고 해요. 꺾꽂이 방법은 앞서 보여드린 홍옥과 같아요. 원하는 길이로 줄기를 이렇게 자르고 흙에 심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부터 홍옥과 청옥의 꺾꽂이 모습을 보시면서 쇠담 속의 특징도 잠깐 알아볼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 되세요. 안녕.